지난 경기 빠른 템포의 파워풀한 무대를 선보인 김승겸과 티나. 최정훈 장민호 팀이 4표로 이번 대결에서 승자가 되셨습니다. 저번에 뮤직 이즈 마이 라이프로 좀 손해를 봤죠? 네, 약간 손해를 봤죠. 이번엔 더원의 사랑하를 선곡, 애절한 감성 발라드에 도전하는 두 사람. 저희가 발라드를 하니까 오빠의 그 가슴 아픈 목소리와 저의 약간 먹먹한 뭔가 그런 목소리가 다른 듯 하면서 잘 어울리게 이렇게 어우러져서 좋은 음악이 나오는 것 같아서 좋은 것 같아요. 네, 저희가 진짜 딱 하고 싶었던 무대하고 이 무대로 인해서 저희가 생방송에 이제 진출하게 되면 더 뜻깊고 그럴 것 같거든요. 이제 생방송이 눈앞에 다가왔습니다. 진심을 담아서 연습을 했고 그렇게 노래를 부를 테니까는요. 앞으로도 많이 지켜봐 주시고요. 이번에는 생방송 진출 꼭 하고 싶습니다. 좋아요. 너무 좋아요. 워낙에 노래를 다 두 분 다 잘하시는 분들이라 어떤 노래에 대한 지적을 할 게 없네요. 사실 저는 이 곡은 승겸 씨한테 원래 잘 어울릴 만한 곡이고 또 티나 씨는 노래를 잘 또 하기 때문에 그래서 좋은 보컬들이 모여서 한 것이기 때문에 무대 연출도 그렇고 또 티나 씨의 그 머리 색깔도 그렇고 여러 가지가 우리한테 전달하려고 한 발짝 싹 다가온 그 느낌이 있어서 저는 오늘 어느 정도 소통되지 않았나 임팩트는 확실히 있었어요. 멋있었습니다. 특히 이 노래는 더원 씨 같지 않으려고 하는 노력이 좀 보여서 그게 참 나름대로 좋아 보였어요. 너무 그 사람과 똑같다고 하면은 일부러라도 탈피할 필요가 있거든요. 이제 승겸 씨는 더 투가 아니니까, 네네. 더 세컨이 아니니까, 네. 예. 그게 좋아 보였습니다. 그리고 이 노래가 만약에 여기서 뽑히게 된다면, 그거는 티나 씨 덕분일 거예요. 이 노래
가장 큰 특징은 얼마나 아프고 아파해야 아물 수 있냐는 그런 얘기거든요. 그러니까 아파하는 모습이 두 분 노래 부르는 데서 드러났던 것 같아요. 저는 아주 잘 봤어요. 예. 감사합니다. 렌과 임선영대, 김승겸과 티나 두 팀 중 과연 어느 팀이 생방송 무대로 진출할 수 있을까요? 심사 결과 보여주세요. 팀이 세 분의 마음을 얻어서 이 대결의 승자가 됐습니다. 너무 감사드리고요. 시청자들께 더 좋은 음악 들려드릴 수 있게 더 열심히 공부하고 더 노력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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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왜 자꾸 입이 막는 거야 근데 생방이다 야 나 미치겠다 생방이야 몸매야 몸매 네 아 근데 일단은 너무 꿈 같아 너무 꿈은 아니잖아 아 이게 원래 그 경연에서 뭐 1등을 하거나 이겼던 것보다 훨씬 더 좋은 게 그 생방이라는 거 너무 해보고 싶었고 아 그래서 더 감회가 새롭고 더 좋은 것 같아요 열심히 할 테니까 많은 응원 부탁드리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